사실 근데 미래라는 작품에서 김혜 선배님이랑은 조금 뭐 치명적인 사랑이라고도 했고 좀 불륜이기도 했었죠. 그래서 물론 사랑이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이렇게 예쁘게 알콩달콩 사랑하는 순간들이 없었다면 상황이 선배님께는 제가 너무 철부지 어린애처럼 들이대면서 막 이런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도 인물들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극중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좀 더 많이 까불고 치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. 또 좋았다고요. 지금이 항상 중요하죠.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. 또 유선재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. 자,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한 씨가 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유한 씨가 계속 쫓아다니는 이 케미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.